할렐루야. 여러분 믿음으로 치유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. 아멘. 옆에 계신 우리 성도 우리 계신 분은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오랜만에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랑하는 교회 또 오셨어요. 치유를 받으러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과거에 한 2, 3년 전에 이 왼쪽 이 자궁에 근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10.5cm나 되는 근종이 큰 근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진다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그런 치유에 대한 믿음을 받으시고 여기서 그 믿음으로 간증하셨어요. 근데 실제로 검사를 맡아봤더니 모든 그 근종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치유를 경험하셨습니다. 할렐루야. 근데 할렐루야. 오늘 또 그런 믿음이 들어오셨어요. 우리 할렐루야. 선교사님은 그 협심증 때문에 7년 동안 고통을 받아오셨어요. 그래서 최근에도 약 처방을 받으셨는데 약 처방을 잘못 받으셔서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구토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오늘까지도 있으셨습니다. 근데 오늘 오셔가지고 그 협심증 7년 동안 있었던 협심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. 그리고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요. 할렐루야.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 협심증도 완전히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기타를 오래 치시면서 양쪽 어깨에 통증 때문에 팔을 들 수가 없었는데 그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고요. 무릎의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할렐루야. 우리 선교사님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아멘. 아멘.